우리가 만일 공익적으로 이 몰카 촬영이라고 하는 위장 잠입 취재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김건희 씨는 저 대통령실에서 뇌물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소리소리 건 거는 윤석열 정권의 뇌물을 근절시키는 효과도 있었고 그 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아! 예, 이번 김건희 씨 명품 뇌물 사건은 뭐 보도들이 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일각에서 서울소리가 왜 김건희 씨를 위장 참여 취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서울의 소리는 5년 전인 2000년 1월 4일부터 정대택 씨라는 분의 제보를 받아서 김건희 일가를 낱낱이 취재를 해서 그동안 많은 보도를 해왔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5년간 취재해본 결과 김건희 일가 아니 윤석열 김건희 취은순 세 사람의 커넥션은 정말 생각보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그 이후에도 최근에 7시간 녹취록 이외에도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을 우리가 또 보도했습니다. 그건 이미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된 후에 일어난 일들이고 김건희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김건희 조파 김진우 씨는 분단위로 건설업자를 만난다. 또 김건희 씨는 대통령실에 취업을 시킬 테니까 직장을 정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등등 이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왔고 특히나 김건희 씨 친척들한테 들어온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우리가 만일 공익적으로 이 몰카 촬영이라고 하는 위장 잠입 취재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김건희 씨는 저 대통령실에서 뇌물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의 소리 건 거는 윤석열 정권의 뇌물을 근절시키는 효과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를 비판하면서 아주 착하게 산 사람인데 김건희가 아주 과거부터 착했는데 왜 몰카 촬영하고 그렇게 유혹을 했냐 이런 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저희가 정대택 씨는 21년간 김건희 씨와 소송을 해왔고 그 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열린공감TV에서 보면 정대택 씨를 윤석열 검사에게 부탁해서 구속시키자 이런 메모도 나오고 양검사가 보더면 윤검사한테 시키지 이런 메모도 나와서 지금 재판 중인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 걸 누구보다도 뻔히 알고 있는 서울의 소리가 이런 위장 참여 취재라 해서 이런 걸 폭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우리의 이런 진정 어린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